여행 가고 싶네요. 하나 투어 뭐 지금까지는 9%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뭐20% 넘게 지금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하나 투어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어제는 2차 전지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은 여행주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대장주인 하나투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투어가 여행객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10월부터 전직원이 정상 근무를 시행을 합니다. 즉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다시 이제 돌려 돌 돌아 도, 직원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효과와 함께 실제로도 어느 정도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 전략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가 될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하나투어도 원래 이제 시가총액이 그래도 여행주에 중에서는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 8%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발적으로 끝나기에는 워낙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행주의 기대감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행주들이 저 대부분 이전에 갱신했던 이제 전고점을 한번 정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를 최근에 하기보다는 이제 4억 매각 이내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행주는 재무제표가 다들 너무 안 좋습니다. 보시면은 선뜻 매수에 손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전에 사례를 봤었을 때 그래도 기대감과 이제 여행 재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폭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여행주에 대한 빠른 회복세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의 테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부분은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투어 상황 보니까 외국인 특히 기관에 좀 쓰고 좀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하나투어 차트 분석이 좀 될까요? 기술적으로 좀 봐주시죠.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갭이 약간 존재를 했는데 이 밑갭 정도는 이제 터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로 상승세를 타서 이제 전고점인 이제 94,300원이죠. 요 라인을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데 그래도 정책적인 효과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기대감으로 전고점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밑에서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윈 매물대만 소화를 하면 그래도 매물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위기 타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중요한 길목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규 매수 유입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유동성이 있어서 여유롭다는 말씀과 함께 정책적인 효과, 9월, 10월에 나올 정책적인 효과가 더 불러진다면은 적어도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밀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